슬슬 30도를 넘어가는 날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선풍기 4대를 사용해서 여름을 버텨내보려고 했지만 컴퓨터의 부품들이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동식 에어컨 한번 구입해보았습니다. 돈 받고 하는 리뷰가 아니며 내 돈 주고 사서 하는 리뷰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3, 2, 1, 0. 제가 구입한 이동식 에어컨은 유이테크에서 출시한 UPC3000이라는 제품입니다. 일주일간 여러 이동식 에어컨들을 비교 분석한 후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이상하게 가격이 해를 거듭할수록 역주행을 하는 바람에 작년에는 20만원대의 제품을 팔았지만 올해는 최저가가 40만원을 훌쩍 넘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중고나라에 매복해 새해의 것 같은 중고를 20만원에 구입해왔습니다. 일반적인 에어컨은 본체와 실외기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는 찬바람만 나옵니다. 하지만 이동식 에어컨은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과감하게 실외기와 본체를 하나로 합쳐버렸죠. 덕분에 아이러니하게도 앞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뒤로는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추가로 실외기의 소음을 본체에서 들을 수 있죠. 가장 궁금한 부분은 시원한가인데요. 확실히 방안 온도가 30도 가까이 육박하는 가운데서 에어컨에서만큼은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에어컨에서 직선으로 50cm 정도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지만 좌우로 빠지거나 더 뒤로 가게 되면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을 느낄 수 없다는 게 함정이죠. 그래도 6시간 정도 켜놓으면 방안이 시원하다 느낌은 아니지만 선선하다라는 느낌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다른 이동식 에어컨은 소비 전력이 1000W 정도 됩니다만 UPC3000 같은 경우 캠핑용으로 출시가 되었다 보니 360W로 소비 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달간 평일 같은 경우 10시간 정도, 주말 같은 경우 외출이 없는 경우 거의 24시간을 틀어놓고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약 150kW 정도를 더 사용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희 집 같은 경우 꼭대기층이다 보니 낮에 가마솥처럼 뜨거워져 있던 열기가 밤이 돼도 식지를 않아 방안 열기를 식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래도 잠을 못 자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소음이 있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